아와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린이 휴지의 험난한 야생 생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지금 또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좀 일로 와봐. 일단 커트하고. 야, 뭔데 오늘 왜 또 시작부터 비가 내리냐. 이거 어째 불안하게. 자, 뭔가 되게 깔끔해졌죠? 이거 제가 촬영 안 할 때 집에서 따로 또 파밍이나 이것저것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요 정도가 산이었는데 싹 다 밀어버렸어요. 요쪽도 밀었고요. 아, 이거 미는 것도 한 세월이더만. 그래가지고 점점 좀 약간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식량난은 끝났어. 이거 봐요. 와, 몇 마리야 소가 이게. 미쳤죠? 이제 스테이크 파티예요. 예. 자, 배고프니까 스테이크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아, 예, 발악하지 마. 마음 아프니까. 아, 그리고 집 보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없애고 싹 유리로 바꿔가지고 탁 트인 한강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저번에 수족관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모래 준비해 왔죠. 모래 잔뜩 구워가지고 유리 만듭시다. 아, 오늘도 할 일 좀 쫙 해주고.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농사가 좀 잘 될 거란 말이죠. 차차차차차차차. 아,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 다 채워야 되거든요. 도도도도. 이거 뭐 진짜 이제 대가족이에요. 미어 터져. 자, 일단은 싹 다 잡아가지고 채우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뭐야! 아, 아. 또 이런다니까. 맨날 방목해. 잘못돼가지고. 야, 니들 알아서 커라. 차마, 아직 덜 자란 송아지들은 못 잡겠네요. 니들은 내가 풀어준다. 열심히 잘하려. 아, 거의 뭐 지금 자연주의 농장이거든요, 느낌이. 오케이, 그렇다면은 요 유리로다가 여기에 수족관을 딱 만들 겁니다. 진짜 완전 초 부잣집에서나 볼 수 있는 가정용 아쿠아리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야, 이거 생각보다 유리가 많이 들어가네. 벌써 바닥을 보이네. 물 부으면 이제 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쪽에다가, 그죠? 물을 좀 뜬 다음에 저기 안에서 한번 부어 봅시다. 여기다 붓는 거지. 오, 오, 대박. 된다. 오케이, 여기다 이제 꽉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오. 오케이, 됐어. 수족관 완성. 이제 여기다가 물고기 좀 잡아가지고 풀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물고기를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내가 찾으러 왔단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대박! 그거지, 요거죠. 한 마리? 싹. 아! 야, 대박. 야, 진짜 수족관이다, 수족관. 야, 이거 밑에서 보면 완전 가관인데? 이쁜 거 봐, 이쁜 거 봐. 결국에는 요게 최선인가 봅니다. 그 유리판을 붙여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물이 질질 새네요. 요 다섯 개다가 전부 물고기로 채워서 네 수족관 만들 겁니다. 일로 와. 헤헤헤. 귀엽네. 일로 와요. 저스. 대구 뭐 종류별로 하나씩 다 얻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거 좀 커 보이네. 일로 와봐. 돌고래다. 우와, 돌고래 뭐야? 야, 돌고래 키우고 싶다. 일로 와. 안녕, 돌핀스. 귀요미 돌핀스. 아, 쟤는 뭐 키웁니까? 아, 저 귀요미 돌핀 데리고 가면은 진짜 아쿠아리움 완성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마리씩 다 풀겠습니다. 대구도 넣어주고. 열두야 다 풀어. 종류별로 하나씩. 오, 형형색색. 그렇지. 아! 요것이 바로 휴지스 에쿠아리움. 아, 다 풀어.
땅땅 땅. 그렇지, 형형색색 모든 물고기가 완성됐다. 아 그래, 이게 와쿠아리움이지. 아 여기도 일단은 다 나중에 다 뚫어가지고 유리로 예 대체합시다. 이게 너무 막혀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그래. 아우 마인크래프트 진짜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어. 뭔가 일단은 뭐 가볍게 한번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 이렇게 창문이 쫙 뚫려있어야 바깥도 다 보이고 좋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집 짓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요번 시간에는 드디어 다이아 세트를 맞춰볼 겁니다. 나도 이제 다이아 세트 든 남자라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다이아 개수 7개입니다 아니 근데 다이아가 7개밖에 안 되는데 다이아 세트를 맞춘다고?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다이아 광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또 쉬는 날에도 한땀 한땀 예 캐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진짜 하나하나 열심히 캤어요. 여러분들께 또 캐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다이아 이렇게 싹 다 발견해놓고 캘 수만 있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표시가 된 데가 이제 다이아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나하나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다 미리 캐놨어요. 이거 파는데도 꽤 걸렸거든요. 지금부터 다이아 파티 시작합니다. 그렇지! 첫 번째 다이아 세트! 이야 여기는 무려 완전 대박이 났어요. 다이아 광석이 총 8개예요 와. 우! 여기 제가 발견해놓은 이제 다이아들 싹 다 캐가지고 다이아 갑바랑 다이아 헬멧 등등 저도 이제 풀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 다이아 세트 만들려면은 한 30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빠라바라빠 후. 자 이번엔 4개짜리인 것 같네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난다. 자 다음은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몇 개요. 나이스! 둘, 셋, 넷, 다섯, 꼬라채이! 오, 저 끝에도 있다! 예! 다이아 파티구나! 야호! 개꿀? 아, 개꿀스? 아, 개꿀스? 개꿀스! 싹소리 순식간에 28개! 황금석. 다이아 여기 또 있네? 어? 뭐야? 대박! 여긴 몰랐었는데, 와, 다이아가 숨겨놨었네, 여기 또. 이런 생각지도 못한 다이아. 너무 좋아! 야 41개. 야 제가 이거 많이 발견을 해놨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와, 다 캐고 나니까 무려 다이아 70개 획득이에요. 이거 그냥 뭐 다 맞추겠는데? 다이아 검도 맞추고, 다이아 곡괭이. 세트 각이네요. 뿌듯 그 자체. 다이아가 몇 개요? 자 좋아요. 이제 다이아 세트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플렉스 좀 할게요. 다이아몬드고? 그래 질러 만들고 여유 넘쳐. 아 이제 철검 필요 없어. 갖다 버리고 This is 다이아몬드검. 우와 그렇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갑방 굿. 그 다음에 바지 다이아몬드 갑방. 패션의 마무리는 다이아몬드 부츠죠. 붕 두둥. 야 이거 다 만들어도 다이아가 45개나 남았어. 아직 넘쳐 흐르네. 오케이 드디어 다이아 작작 갑니다. 이 낡은 철기 시대를 지나 풀세트의 경지에 다다르게 됐네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각반! 뺨! 와! 마지막으로! 아니, 분위기 좋은데, 비가 왜 와, 갑자기? 뭐, 어찌됐든! 다이아 건까지 장착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이아 아트. 오 그렇지 나도 이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뭐 그래요. 요 정도는 껴줘야 마인크래프트 좀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철권 같은 경우는 1.6 공격 속도에 6 공격 피해고요. 공속은 똑같지만 일단 내구도랑 데미지가 한 1 정도 차이 나네요. 올라와.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모루라는 걸 만들어서 이 다이아 수리할 수가 있다던데. 안 보인다. 혹시 내가 못 얻은 재료가 따로 있나? 한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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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죽어요. 아 다이아 건까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 세트도 완성됐으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광질을 하던 와중에 굉장한 걸 또 발견을 했거든요. 뭐야? 아니! 제가 파다가 폐광을 또 찾아버렸어요. 여기는 저번에 갔던 그 폐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와우! 시작하자마자 또 상자가 눈앞에 펼쳐졌네요. 여기 뭐 들어있습니까? 대박. 다이아도 공짜로 하나 주고? 마법에 부여된 책. 아, 인첸트 책 하나 더 생겼네요. 집전? 집전은 뭐지, 이게? 무슨 효과야? 놔봐. 으딜! 으딜! 두 방 컷이다, 너는, 임마. 여기 또 명륜 거미갈비가 있을 텐데, 주변에. 오케이. 명륜 거미갈비. 깨버려! 아, 폐광은 아니고, 약간 미니 폐광인가? 거미 던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쬐끄맣네. 나는 폐광인 줄 알았다만, 규모가 엄청 작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인크래프트 생존도 놓고, 잠깐만. 차차차차차차차 저 정신나간 크리퍼 일로와 일로와 또 우리 소 다 죽이려고 저거. 아 진짜 이거 크리퍼 척사 컨텐츠 한번 해야 돼. 일로와봐. 아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또 생존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드디어 저도 이제 다이아 시대로 들어왔고요. 아니, 나름 저도 이제 다이아 풀셋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다면 다음 또 생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큐바